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일 154페이지 3번 건축 신고부터 시작합니다. 건축 신고입니다. 건축 신고를 한 것은 원칙은 허가 대상이지만 신고하면은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즉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지만 허감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신고하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즉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해야 돼요. 다만 건축주가 요청하면 정당한 서류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기간은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자면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단 건축주 요청에 따라서 1년은 연장할 수 있다. 우리 건축 허가는 몇 년입니까? 허가 받고 몇 년? 2년이죠. 2년. 2년. 공장 몇 년이고요? 3년이죠. 3년. 이거 연장 신청, 연장 면제이고요. 1년. 허가는 2년, 3년, 1년이요. 허가 받고 2년. 공장은 3년 내 착수해야 됩니다. 이 기간 내 착수 안 하면 효력상실. 단 연장 신청, 연장 1년 해야죠. 이에 반해서 건축 신고는 1년, 1년이요.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력 상실된다. 단 연장 요청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고 대상 1번부터 9번까지인데 출제가 잘 되니까 암기해야 되는데 특히 1, 3, 5, 6, 8 1, 3, 5, 6, 8이 출제가 잘 돼요. 암기지 절대 이해가입니다. 그래서 1번 바닷물 약계 85인 내의 증축, 개축, 재축인데 단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연면적 10분의 2 내로 한정합니다. 단서 개짜 암기해야 되고 두 번째, 관농자에서, 거실 제외한 관농자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하면 됩니다. 도시 지역은 200 미만, 3층 미만도 허가. 관농자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 단, 관농자를 하더라도 지구단위, 방제, 붕괴 위험 지역은 제외, 그 말은 관농자에서 200 미만, 3층 미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지구단위 방제 붕괴면 허가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3번 대수선인데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수선은 신고. 그러니까 대수선 그러면 원래는 허가인데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수선은 신고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주요 구조의 해체가 없는 등 대리행 정하는 대수선. 그러면 3번에 대수선이 있는데 4번에 대수선이 또 나오면 해석을 잘해야죠. 3번에서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모든 대수선은 신고인데 4번은 설령 200 이상 3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200 이상 3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6가지 대수선은 신고입니다. 첫 번째 전부 다 끝이 수선입니다. 수선. 내륙변 면적 30제곱미터의 수선, 계동을 3대 이상 수선, 보를 3대 이상 수선, 지붕틀 3대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형 바닥 또는 벽을 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대수선 1번부터 9번까지인데 순서들이 6개 쫙 나왔죠. 그냥 끝에 전부 다 수선, 수선, 수선이요. 5번 연면적 각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5번은 설령 도시나 지구단위나 방계나 붕괴라 할지라도 연면적 100 이하는 전국 어디든지 신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무조건 신고고 6번 높이 3m입니다. 3m 이하의 범위 내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건 신고. 7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표준 설계도서 조례가 정하는 것. 8번 어떻게 있나 잘 봐요. 공업지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지구단위 산업유통용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그러니까 끊어놓으면 지문이 짧아진다 이 얘기고. 9번 농수산업 읍면적이 건축하는 200 이하인 창고 444. 축사, 작물재배사는 400이야. 그게 신고 대상이니까 이거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못 봅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
옆엔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이죠. 변경 그러면 새로운 변경이죠. 허가받은 변경은 다시 변경 허가고 신고 변경은 다시 변경 신고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 전에 허가권 허가를 받거나 특자시 특자도 시군에게 신고해야 된다. 1번 변경 허가, 2번 변경 신고인데 다른 것보다도 시험에서 묻는 것은 다른 걸 중요하지 않고 변경 신고에서 디귿도 디귿.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명의 변경은 신고한다. 건축주 명의 변경도 신고한다. 앞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자, 이런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갑이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어요. 갑이 여기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이 토지를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매매를 했어요. 매매했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근데 허가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갑이 가지고 있다고. 허가 권한도 이것도 어쩐다고? 이것도 이전에 해와야 된다고. 그럼 건축주가 갑에서 뭐로 바뀌어? 을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도 신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은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요. 혹시나 가능성이 10%도 안 됩니다. 혹시나.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을 하려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좀 알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도로 그러면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 자, 여기다 도로 설치합시다. 결정했다, 결정. 도로, 이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로 그러면 기반시설인데 결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도시계획시설. 이런 토지를 보고 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는 개발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개발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이 사업 해야죠. 공익사업 해야 되겠죠. 하려면 여기 있는 토지 전부 다 줘야죠. 취득해야 되겠죠. 개발 허가 해주면은 원래 이 결정할 당시에 한 이 땅 사는데 보상금이 한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어가겠다. 개발해서 허가를 해주면 개발을 잔뜩 해주면 10만 원이 50만 원 되면 비용 문제 때문에 취득을 못하고 공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뭐를 안 해준다? 개발의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본다, 본다? 본다. 그럼 빨리 도로를 설치하면, 설치했다, 그 말은 이 땅을 취득에 갔다, 이런 얘기야. 그럼 토지 소유자는 돈 받고 나갔다, 이런 얘기야. 그건 문제가 있는데, 결정만 해놓고 몇 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도로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2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서 2년이라는 기간을 줬으면, 단계별 집행계획. 2년이라는 기간 줬으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미수립했다. 단계별 집행이 뭡니까? 단계별로 집행한다. 집행 시기죠. 언제 할 거냐? 시기를 정하는 계획인데 언제 한다? 시기가 미정이다 얘기입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국민들 보고 참아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년 내에 설치도 안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되면 그때는 허가해 줍니다. 개발하라고 허가해 줘라는 얘기.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은 됐어요. 수립은 됐는데 1단계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 제외되면 몇 단계입니까? 2단계지. 2단계 뭔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3년 후에 시행한다는 얘기죠. 알긴 하는데 너무 늦다. 2년 내 설치가 안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입이 됐는데 1단계가 아니다. 3년 2단계 너무 늦다. 그럼 어쩐다고? 허가를 해줘라.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걸 보고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 개발행위 허가 이런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허가를 해주냐 그러면 하나 둘 셋. 첫 번째 가설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점을 설치, 세 번째 기존의 건물 있으면 개축하라고 재축하라고 허가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 64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설 건축물에 건축을 하자고요. 가설 건축물에 건축 그러니까 무슨 법이요? 건축법. 그래서 이제 건축법 온다. 건축법. 그럼 건축법에 대해 이제
가설 건축물 건축을 하면 첫 번째 허가를 받으라, 두 번째 신고해라, 이렇게 규정한다.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와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인데,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서. 어디에서?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그래서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말이다?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그러면 시설부지 밖에서 하려면 뭐하고? 신고하고. 시설부지 안에서는 허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펼쳐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법 왔어요? 건축법 왔어요. 자, 1번.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는 국계법 64조에 적합하고, 국계법 64조가 뭡니까? 시설 결정되고 2년 내 설치가 안 되고 단계별이 미수립. 2년 내 설치가 안 되고 단계별이 수립이 됐지만 1단계가 아닐 때. 그때 허가한다, 그때. 4층 이상이 아닌 경우, 4층 이상이면 허가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4층 미만이야 돼요. 다음 기준의 범위 내에서 허가입니다, 허가.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는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하면 허가. 그러면 그 기준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그러면 뭐 남았겠냐 생각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도 아니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도 좀 아니면, 남는 게 뭐 벽돌이나 블록. 이렇게 한 켠 쌓는 거 우리가 저적 그럽니다, 저적. 벽돌이나 블록으로 쌓게 되면, 건물의 하중을 몇 층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몇 층까지? 3층까지. 그래서 4층 이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3층 이하다. 왜 3층 이하냐?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두 번째, 전치 기간은 3년 이내다. 왜 해필은 3년이냐? 4년, 5년 된대. 왜 해필 3년이냐? 그러면 1단계, 2단계 구분 기준이 3년입니다. 1단계, 2단계 구분 기준을 따르니까 3년 이내를 하되, 도시계획 시설 설치될 때까지 계속 연장됩니다. 연장은 된다. 이런 가설 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 설비 공급을 요하면 안 돼요. 전기 넣어요, 수도 넣어요, 가스 넣어주세요. 그럼 허가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설 건축물은 이따가 철거해야 되니까 공동유태, 운수, 판매 등 분양 목적이면 허가가 안 나와요. 분양 목적이면 안 됨. 거기까지가 허가고, 두 번째 신고입니다. 허가 대상 외에, 그러면 시설부지 밖에서 재복구, 흥행, 전람회,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축조,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 전치기간은 3년 이내, 허가 대상 3년 이내, 신고 대상 3년 이내, 둘 다 똑같아요. 옛날은 허가 대상이 3년이고 신고 대상은 2년인데 통일해가지고 허가 대상도 3년 이내고 신고 대상도 3년 이내. 3번, 기간 만료 통보미 연장인데, 자, 둘 다 전치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인데, 건축주들이 이제 기간이 며칠 남았다, 그거 손 꼽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허가권자, 특다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이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이 끝나간다, 즉 30일 남았다, 네 거는 연장이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을 통보해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이 며칠 남았다는 사실, 연장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건축주는 연장을 하고 싶으면 허가 대상이면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이면 7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신고 신청하면 받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설 건축물이요. 좀 빨리 가게 되면, 허가되는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4층 이상이 아닐 것, 3층 이하일 것, 왜?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이거 전치기간은 3년 이내, 3년 따진 것은 1단, 2단급을 3년 이내, 시설 설치일까지 연장은 되고,
전기수도 가스 공급을 위하면 안 되고, 공동대 판매원수 등 분양 목적이면 안 되고, 신고 대상 시설을 바뀐 데 3년 이내다. 똑같이 3년 이내, 똑같이 연장됩니다. 그러면서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 만료된 사실과 연장 가능여부 통고, 허가되어 있으면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신고되어 있으면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문 받아줍니다. 그럼 6번 건축 공사의 절차. 이쪽 뭐 딱히 중요한 건 없어요. 통째로 해가지고 보면 1, 2, 3, 4 있는데 다 해가지고 출제 가능성 10%도 안 될 거예요. 첫 번째 착공 신고입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신고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법 적용받아서 허가받았다, 신고했다, 승인했다, 어쩌고저쩌고 항상 시작할 때는 시작합니다. 착공신고를 해야 돼요. 착공계 냅니다. 착공계. 시작합니다. 착공신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사현장 안전관리 측인데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지금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갑이 건축을 하겠다 몇 층 할 겁니까? 20층 하겠습니다. 20층 딱 하겠다 해서 허가해 줬더니 얘가 공사를 열심히 하다가 한 5층 정도 올라왔는데 얘가 중단이 됐어요. 그럼 보기 흉해요? 좋아요? 저기 흉하죠. 그러면 좀 안 보이게, 이거 좀 안 보이게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 흉하니까. 을이 공사한다고 해서 허가해줬어요. 어떻게 공사할래요? 지하도 파고, 좀 큰 공사입니다. 지하도 파고, 지상에다 예를 들어도 20층 한다. 지하에 한 10m 파겠다. 지하 10m 파겠다 해서 허가해줬더니, 얘가 파다가, 한 지하 한 9m쯤 파다가,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지표면이니까 걸어다니다 9m 밑으로 뚝 떨어지면 아야 그럽니까? 죽습니까? 죽지 이러면. 그러면 여기 떨어지지 않겠다. 뭔가 위에 방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5층 하다가 중단됐다. 9m 파다 중단됐다. 그 말은 거의 얘들한테 됐다고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기 흉하니까 미관 개선 안 떨어지게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망해서 죽었는데 무슨 처치 하겠냐는 얘기요.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야 한대요? 되지. 그래서 니들이 못하면 누가 한다? 누가 허가해줬냐? 허가권자가 대신해야 된다.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아놓고, 돈 받고, 시작도 안 하면 돈 받지 말고. 시작한다. 그러면 돈 내놓고 시작해라. 니들이 안 하면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받아낸 돈이 안전관리 예측. 1번,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할 때는 현장의 미관 개선 안전관리 조치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부도나면, 망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착공 신고를 할 때 건축지역 공사비 1% 맡겨라. 그 부분을 암기해야 돼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연면적 1000, 공사비 1%. 토지공사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지방공사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국가나 지자체? 안 망해요. 그러니까 예치금 그러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상식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허가권자 예치금 반환할 때는 예치금 반환할 때 현금으로 예치했으면 뭐가 있어요? 이자 있어요, 이자. 이자 언저리를 얹어주고, 보증서로 예치했다 그러면 보증서는 이자라는 게 없겠죠. 자, 4번입니다. 허가권자가 딱 허가를 받더니, 아이나 다를까? 공사 현장이 방치됩니다.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합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자에게, 야, 뭐 해라? 공사 현장에 대한 미관 개선 조치해라. 안전관리 조치해라. 명해야 하냐? 당연히 명하죠. 근데 걔가 망해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쩐다고? 명령 받은 자가 안 하면 그때는 어쩐다? 허가권자가 직접을 해야죠. 직접 할 때 안전관리 예치금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결론은 내용은 상식적인 거. 결론은 뭡니까? 연면적 1000 이상이면 공사비 1% 맡긴다. 그게 결론이요.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 1000 공사비 1%.
3번 공사 감리입니다. 얘도 안 중요. 감리자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감리자 감독이죠. 감독.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재는 법이 정하는 기준 같은 자재를 쓰는지 안 쓰는지 감독하는 게 감리자인데 건축주가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건축주님 이 부분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위반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공사 시공자한테 이거 시정하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설계 도면하고 다르게 시공하면 시공자님 미안하지만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재시공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응을 하게 되면 공사 중지하세요. 공사 중지 요청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이제 허가권자한테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허가권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하든 허가를 취소를 하든 그것은 허가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요. 그러니까 감리자는 어디까지 하냐? 위반된 사항을 발견했다. 건축주한테 이 부분 잘못됐다. 시공자한테 시정해라 요구하고 설계 도면과 다르게 건축하면 철거 재시공해라 요구하고 불응하면 공사 멈추세요. 멈춰라 그러면 안 돼요. 멈춰라 그것은 명령이고 멈추세요. 공사 중지 요청. 그런 데서 불응을 하게 되면 감리자는 허가권자한테 보고하라고 보고. 보고받은 허가권자가 중지, 명령, 허가, 취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감리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다 공사 공정이 법이 정하는 일정 진도에 다다르면 감리 중간 보고서, 공사 끝나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건축주한테 줍니다. 건축주가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신청할 때 감리 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용승인 신청합니다. 그게 공사 감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사용승인. 옛날에는 준공급인데 지금은 사용승인. 절대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 자, 사용승인 대상 및 시기인데 사용승인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받은 가수건축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냐 그러면 뭐가 없어요 그러면 협의 대상이 없어요. 협의 대상. 누가 협의한대요?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할 때는 협의. 기관장이 허가권자가 협의. 협의 대상인 건축물에는 뭐를 안 한다? 사용승인 안 한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주는 공사 끝나고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이렇게 건물을 세 동 했는데요. 사용승인 신청 언제요? 다 끝나고. 하나만 먼저 끝나서 쓰는데 지장이 있으면 하나만 먼저 해주면 안 됩니까? 물론 됩니다. 건축법도 되고 주택법도 되고 개발법, 도정법 다 되는 거예요. 동별로 준공검사 해준 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한 후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동별로 공사 완료했을 때 한 동 끝나고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리자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신청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범 첫 번째,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사용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 누구한테 합니까? 그럼 뭐라고요? 건축주가 누구한테 한다? 허가권자한테 한다. 두 번째,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언제 하겠습니까? 다 끝나고 하는 것이지. 다 끝나고 하는 건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동별로 완료됐을 때 동별로 끝나도 할 수 있다고. 세 번째, 사용승인 신청할 때 뭐 들고 갑니까? 하면 감리자가 만든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 생뚱맞게 공사 착공 도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 끝났어요. 공사 완료 도서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2번, 1번.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받았으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그건 7일입니다. 7일. 7일 내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줍니다. 단,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 않고도 사용승인서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은 사용승인 받고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해라. 단,
안 받아서 쓸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첫 번째, 허가 관자가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안 준다는가? 두 번째,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서 안 받고 먼저 쓰면 처벌을, 처벌. 그법 위반이니까 처벌이요. 그런데 기간 내 허가 관자가 사용 승인서를 안 준다. 그 말은 건축주는 법에서 하라는 모든 걸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관자가 법을 어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는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안 준다든가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그때는 사용 승인서 안 받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 하되, 2년 이내 하되 대형 건축물이거나 123층 생각하면 좋아요. 123층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방 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긴 건물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연장을 할수 있는데 연장 기간이 몇 번이고 몇 년이냐? 그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니까 연장된다. 계속, 계속, 계속 연장되지만 기간과 횟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임시 사용 승인하고 할 때는 건축물이나 대지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했을 때만, 적합했을 때 임시 사용 승인을 할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 심기 곤란한 시기에 공사가 끝나면, 나무 심기 곤란, 그러니까 1월 말쯤에 공사가 완료가 됐다. 그럼 문제는 나무를 안 심었잖아요. 모두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나무 안 심었다고 다른 건다 끝났는데 계절적 요인으로 나무를 안 심었다고 쓰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쓰라. 임시 사용 승인 해주면서 뭐라 하냐? 4월 5일까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나무 심는다는 조건부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안 중요. 가능성 10%안 돼. 자,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철거 3일 전까지 특자 시, 특자도 시군에게 철거 신고할 것. 3일 전까지 신고하고 철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되면 3일 내 신고해라. 건축주가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일이 아니고 30일, 30일. 기간을 널찍이 줘가지고 여유있게. 철거, 재해로 멸실된다? 멸실되고 30일 내 멸실 신고하고. 건축물 대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하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가 건축물 대장 관리합니다. 가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한 문제 예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대지.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건축하고자 하는 땅이 대지입니다. 한 문제가 아니고 지문 하나 곧잘 나와요. 지문 하나, 지문 하나. 첫 번째, 대지는 그 말은 건축하는 땅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건축하는 땅이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비 왔을 때 빗물이 어디로 가서 빠져야 돼요? 도로로 가서 도로 지하에 뭐가 있으니까 하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빗물 배출을 해야 되는데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역전 현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도로에 있던 물이 전부 다 대지로 온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배수 문제 때문에 대지는 건축하는 땅은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단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물 빼는 데 하자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은 낮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반드시 낮지 말아는 아니라고. 원칙은 낮지 마. 예외 낮아도 된다. 두 번째, 습한 터지, 출수 우려가 많은 터지,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터지. 그땅 자체가 불안정하는데 거기다 건축하면 건물이 며칠 가겠냐 이런 얘기야. 성토나 지방계량 해서 안전하게 하고 건축해라 이 얘기고. 세 번째, 대지에는 건물 짓는 땅은 건축물에는 반드시 물 써야 돼요. 물, 물, 물. 그러면 하수 처리는 해야지. 어수, 우수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구, 저스탱크, 기타 유사한 시설, 즉 배수 시설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옹벽 설치인데 옹벽, 손괴, 무너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옹벽 설치, 기타 필요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땅에다 이러고 건축하게 되면 이 땅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싱크홀 빼고. 무너질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런 데다 건축한다 그러면 약간 어때요? 좀 불안하죠? 어쩐답니까? 깎읍시다. 이만큼을 깎아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건축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불안해요? 불안하죠. 이렇게 깎는 게 뭡니까? 절토. 쌓는 것은 성토. 깎아서 절토요. 성토 절토하는 부분에 이 경사도가 짝해가지고 이렇게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부분 높이가 1m 이상이 되면 여기에다 뭘 해야 된다? 옹벽을 쳐라, 옹벽. 옹벽을 쳐라. 옹벽 설치. 근데 이 높이가 2m 이상이면 정벽은 콘크리트 구조를 하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바깥면에는, 처음에 옹벽 콘크리트 치려면 여기다 뭐합니까? 거푸집 설치하겠죠? 이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지지대. 이 옹벽 콘크리트 딱 치고, 구멍 하나 없이 싹 막아놓던가요? 아니면 구멍을 빵빵빵 뚫어놓던가요? 왜 뚫어놓습니까? 밑으로 뭐가 있으니까 물 빠지라고. 안 그러면 붕괴되니까. 옹벽의 지지대나 배수구 위에 기타 어떠한 것도 옹벽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옹벽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은 지지대하고 배수구만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거기까지가 대지. 두 번째, 대지 안에 적용인데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를 심습니다. 단, 박스에 해당한 것은 나무를 안 심으면 돼. 작년에 이 치사한 사람이 그 중에서 세 개를 딱 빼가지고 다음 중 작년에 기형, 니은, 디귿 해가지고 자, 다음 중 나무 안 심는 것만 바르게 고르시오.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양심 있는가? 공장만 세 개 빼서 공장. 2, 3, 4 해가지고 다음 중 나무 안 심는 것만 고른 것은 정답은 다. 이러고 내더라고. 치사하게 이렇게 한 분이 냈으니까 치사를 연타 두 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연타 두 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한 문제 냈으니까 올해는 한 문제가 아니고 지문 하나 나가는데 숫자가 나오면 1500 미만, 5000 미만입니다. 1500 미만, 5000 미만. 이렇게 200 이상인 대지에는 적용, 나무 심한 데 단, 이것들은 안 심는다. 숫자가 나오면 뭐라고? 1500 미만하고 5000 미만인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 딱 해가지고 지문 다섯 개 딱 쓰고 다음 중 적용 설치 의무가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은 그 중에 다섯 개 딱 낸다 그러면 대부분 답은 낸다 그러면 8번이나 9번에서 답이 나가요.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가지고 와 나는 모의고사는 보면 막 평균 95점 나오고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근데 수업 시간에 X표 끄어놓은 게 좀 있고 야 나 심심한데 그것도 봐야 되겠다 그런 거 볼 때는 이렇게 내용이 잔뜩 있는 거 공법은 대부분 안 하잖아요. 많이 있는 거 이것들 안 하잖아요. 근데 심심하니까 나는 이것도 보자. 그럴 때는 뭘 보냐 그러면 쫙 가다가 가로치고 단 어쩌고 저쩌고 가로치고 단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서 대부분 답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 보면 이게 시간 많으면 볼 수가 있죠. 시간 많으면 그랬을 때는 대부분 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있는 것이 답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8번 보면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리시설 주거 상업에 건축한 건 제외한다. 무슨 얘기요?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리시설은 나무 심으라 심지 마라. 그러나 주거나 상업 지역에 대한 물리시설하면 나무 심으라고. 9번 자연환경 보전적 농림적 관리적 순서가 좀 바뀌었네. 제가 관농자라고 하지. 자농관이네. 자농관. 그러니까 관농자에서 건축하면 나무를 안 심는데 관농자를 하더라도 지구단위 개혁경에 심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설명해주면 평소에 95점 이상 나온 사람들은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펼치지 말고. 90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응? 60 나오잖아요, 60. 네,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짠다? 나무 심는다. 지문 하나 툭 던지면 무조건 안 심는다. 지문 하나 던지면 무조건 안 심는다. 그래야 맞는다고. 한 문제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공개공지. 얘는 아주 잘 나오죠. 공개, 오픈된, 공지 두 개에서 포인트 딱 4개입니다. 4개. 지금 시점에서 공개공지 그럼 뭘 써서 하나, 전전공 제외. 둘, 판문점은 엄숙하오. 셋, 대지면적의 10% 이하. 넷, 용적률 높이자 1.2배. 뭐 그러면 끝난 것이지. 끝.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정신 하나없이 이러면 안 되고. 공개공지 오픈된 시기에도 설치 대상지 어디입니까? 뭐 사람이 많이 모인 거더라고. 주상공이지. 주상공. 주상공. 주상공인데 뭐 빼라고? 전정공 빼라고. 전용주거, 전용거, 일반거 빼고. 대상관점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규모가 커야 되잖아요. 그 뭐라고?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매, 문화집회, 운수, 아니 종교, 운수, 업무, 숙박 5천 이상. 그래서 판매인데 그 가로가 딱 나오죠.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운수에서 가로가 나오죠. 여객용만 그러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 대지 면적은 10% 이하에서 절에 가치하는 만큼 설치하고 공개공지는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나 파고라 정자 갖다 놓고 앉아실 수 있는 구조를 하되 필로티 구조로 탈 수 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자를 대통령령의정을 보면서 완화해 주는데 대통령령은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 높이자도 1.2배 완화한다. 불행히도 건폐율은 1.2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자 다담약계 5천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물에 공개공지 하게 되면 안 해도 괜찮은데 스스로 했답니다. 얘도 좋은 일 했잖아요. 주민들 쉼터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어쩐다고? 너도 용적률 높이자 1.2배 완화해준다. 그러면 공개공지는 건축주, 건물주인이 만들었지만 그것은 건물주가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일 했으니까 며칠은 써라? 60일. 60일 동안 공개공지 활용해가지고 판촉 활동도 할 수 있고 주민의 거기에다 뭔가 홍보, 주민들의 문화 행사를 열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도로에 관한 사인데 도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아주 도로는 중요해요. 토지 중개할 때 도로 모르면 중개가 안 돼요. 중개가. 자 도로입니다. 도로. 자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이 땅에다 건축한다. 이 땅에다 건축하려면 이 땅이 대지가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돼요? 2m를 접해야 뭐가 나옵니까? 허가가 나옵니다. 대지는 건축하는 땅은 도로에 2m 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란 도로 길이죠. 길. 이 도로가 어떤 거냐? 그게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도로 이걸 받다가 공도로 그럽니다. 공도로 공적인 도로. 또 법정도로 해가지고 법도로 공도로 법도로 이런 말이에요. 이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럼 공도로 법도로가 뭐냐? 자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예요. 건축법 원칙 도로가 되려면 보행 사람이 다니고 두 번째 차량 통해 사람도 다니고 그러면서 차도 다니고 그러면서 4m 이상 되고 그러면서 네 가지 가져야 돼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그러니까 무슨 법인지 관계없다. 좌우지간법에서 신설한다고 변경한다고 고시만 한 뭐라고 도로다. 지금 동서고속도로 뚫려 안 뚫려? 뚫렸죠. 뚫렸으니까 서울에서 강릉까지 몇 분 걸린다고요? 90분.
그거 법에서 했으니까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도로죠. 근데 문제는 도로는 도로인데, 거기는 사람이 다녀 못 다녀? 못 다니죠. 그러면 도로가 안 된다고. 네 가지 조건을 다 통과했는데, 거기는 차는 다니고, 사람이 다니지 않다고, 법에서 고시 됐으니까 도로가 되는데, 불행히도 뭐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다닌 것은 도로가 될 수가 없는 것. 두 번째, 건축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그것도 도로다. 굳이 법에서 고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허가 신고할 때 허가권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해도 도로다. 그러면서 이때 도로는 아직까지 개설이 안돼 있는 도로, 예정 도로죠. 개설이 안돼 있다, 예정 도로, 예정 도로. 예정 도로도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합니다. 건축법 도로에서 가장 중요해, 그죠? 예정 도로도 건축법은 도로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원칙이면, 네 가지를 갖추라는데, 예외. 예외 그러면 네 가지 못 갖춰서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폭 3m 이상인 도로. 지형적 조건으로 차가 못 다닌다 그러면 간단하게 경사지고 계단으로 된 도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는 못 다니면 뭐는 다닌다? 사람은 다닌다. 이 얘기입니다. 폭 3m 이상인 도로. 그거는 건축법도 도로로 인정하고. 두 번째.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는 출제 가능성이 이것은 거의 없어요. 실무에서, 실무에서. 실무에서 무슨 얘기냐?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다. 도로, 무슨 도로? 공도로. 내가 얘기했다, 내가 얘기했다. 땅 가지고 있다. 얼마 가지고 있는데? 2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데, 200제곱미터 60평. 얘기했던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뭐가 없다고? 도로가 없다. 허가 안 해준다. 내가 도로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 때, 이 도로폭을 몇 메타로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요. 그랬을 때는 이 길이가 몇 메타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길이가 10메타 미만이면 2메타 이상을 해야 되고, 10메타 이상 35 미만이면 3메타 이상 되는 도로를 만들고, 35m 이상이면 6m 이상 되는 도로를 만드는데, 35m 이상을 하더라도 도시적이 아닌 읍면은 4m만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쓰는 거예요, 실무에서. 거기까지가 원칙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자, 반드시 차단이냐? 계단으로 된 도로 안 다니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4m냐? 2m, 3m, 6m 돼 있다. 반드시 법에 의해서 고시돼야 되냐? 아니요. 허가 신고할 때 위치 지정 공고만 해도 된다.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되냐? 사람만큼은 반드시 다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가 자동차 전용이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을 안 한다. 뭐가 못 다니니까? 사람이 못 다니니까. 고속도로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고속도로에 접한 땅은 뭐가 된다고? 맹지다, 맹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인데, 도로를 지정하고, 도로를 지정하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지정하자. 지정된 도로를 변경하자.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자.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 돼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지정, 변경, 폐지를 하는데, 단, 그러면 단, 지정만 단, 지정만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때 이거 건축위원회 심의할까요? 안 할까요? 말이 있든 없든 심의는 하는 거예요. 심의 안 하는 거, 공법에서 심의 안 한다. 몇개 배웠어요? 심의 몇 개?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 몇 페이지요? 51페이지. 맨 위에. 맞나요? 단계별 집행계. 두 번째, 개발인 허가 제한기간 연장. 세 번째, 경미한 변경. 네 번째 써줬죠? 개발인 허가할 때 심의하는데, 막,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다 개발할 때,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개발행위 허가할 때 심의해야 안 해?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밀면 맞는다고. 그 내용이 엄청 많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개발행위 허가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무조건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밀어주면 된다고. 그것 빼고 나머지는 말이 있대 없던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된다고, 심의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 모든 결정은 어디서 한다고? 행정청에서 하는데, 행정청은 중앙행정, 지방행정, 국가, 지자체. 이 지자체장들이 전부 다 뭐 해가지고 선거해서 선출 당선된 사람이니까 항상 뭐가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항상 전문가들 그 뭐라고? 시민이니까 뭔가 결정할 때는 심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변경, 폐지 당연히 심의는 상식이지 상식인데 지정할 때 동의 안 받고 심의만 거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해관계는 어디가 있다고? 해외거중 동의받기 곤란. 두 번째 주민들이 장기간 뭐로 있어요? 통행로로 쓰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 원주에서는 조례가 뭐라고 정했어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도시부터 전부 다 틀려요. 이 도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쫙 해가지고 자 조례가 정했다. 여기 이 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가구 이상이 살고 있다. 이 도를 이용해서 다섯 가구 이상이 살고 있다. 이런 게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이렇게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화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 무시하고 어쩐다고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도를 지정하고 변경을 폐지할 때 포인트는 뭐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인데 단 예외는 뭐만 예외 있다? 지정만 예외 있다. 해외 거주, 장기간 통행료. 그때는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가 있다고. 3번, 도로와 대지의 관계. 대지는 어떻게 읽더라고? 건축하는 땅은 도로에 얼마를 접하라? 2m 이상. 그래 어쩐다고?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해서 살 수 있는 최소포 2m 이상을 접한다. 그때 도로에서 뭐는 제외?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 예외, 2m 안 접혀든 안 접혀도 첫 번째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2m 안 접혀도 괜찮아요. 출입에 지장 뭐 없다. 무슨 얘기냐. 자, 1번 필지, 2번 필지. 자, 건축한다. 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2m 이상은 나오겠죠. 허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지. 뭐가 없으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2m 못 접혔으니까. 근데 앞에 대지 소유자가 승낙해가지고 출입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 주변에 광장, 유원지, 공원 기타 법령의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다 허가권자 인정. 자, 2번 필지 소유자가 1번 필지 할 때 야, 치사하게 너만 집 짓냐? 나도 집 짓자. 내가 길이 없잖니? 어쩌라고? 네 땅을 좀 이용해서 다녀야 되겠다. 사용 승낙 좀 해주라. 어쩐다고? 눈에 흙 들어가도 무슨 얘기라고? 안 해준다고. 근데 마침 여기에 뭐가 있다고? 법에서 건축이 때 공지가 있어가지고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을 해주면 안 접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가 농막입니다. 농막. 농기 보관 창고 농막. 농막은 안 접해도 됩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농막인데 변질돼가지고 요즘은 전부 다 주택이요, 주택. 원래 농막의 개념은 농사 짓다가 집하고 농지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창고 만들어 놓고 농기계 보관하고 거기다 비 오면 잠시 피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거기다 살짝 잘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인데 지금 거기다 전기 넣고 수도 넣고 온도를 깔고 해가지고 아예 산다고. 그래서 이거 국가도 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6평까지 커요. 지금은 6평이면 주택이 돼요. 주택이. 농막이 변질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씁니다. 농막 안 접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강화인데 아까 몇 메타 접하라고? 2m. 근데 이제는 2m 가지고 몇 메타 접하라고?
4m 접하라고, 4m. 연면적, 자, 건물의 규모가 커졌어요. 연면적 얼마입니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앞에 도로가 넓어야 돼요. 6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 접하라? 4m 접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랬더니, 교수님, 그 264입니다. 264. 264 그러면 떠오른 게 뭐예요? 청포도? 263. 264. 누가 또 그렇게 암기했단 얘기예요, 지금. 264, 264. 연면적 2000 이상 되면 6m 이상 되는 돌에 4m 이상 접한다. 264. 그러니까 이게 연면 2000인데 공장 건물하고 공장은 3000 이상이다. 그러니까 공장 건물하고 364다, 364. 일반 건물은 264인데 공장은 364다. 공장은 3000 이상 될 때 6m 이상 되는 돌에 4m 이상을 접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건축선이요. 건축선. 건축선. 건축선이 뭡니까? 건축선. 뭐라고요? 그냥 건축선이요. 건축선. 뭐라고? 건축할 수 있는 선. 건물 지을 수 있는 선. 그 건축선이요. 그러면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건축할 때 이 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게 건축선이지. 이 땅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 둘이 마음먹으면 마음먹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합의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건축선이 아니고 이거 뭐라고? 인접대지 경계선. 여기는 건축선. 그러니까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대지와 대지 관계가 아니고 도로와 대지, 도로와 대지.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건축할 수 있는 선, 그게 건축선입니다. 이 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넘어간다 하면 도로가 잠식당하죠.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의 잠식을 방지하고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건축선입니다. 그 선 넘어가지 마라. 건축선인데 원칙은 어디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건축선입니다.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예외적으로 소연업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소연업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이 나옵니다. 이거 잠시 쉬고 갑시다. 뒤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잠시 쉬고 끊어야 될 것 같아요.